trust and I ga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But you only told me lies and you made me realize that, babe, you ain't no good for me. I can't be with you, you can't be true.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여수 돌산에 위치한 굴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뭐 여수 사람들 하면은 다 아는 그런 굴 양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굴입니다. 바다의 우유, 바다의 스태미나. 자, 저처럼 허약한 체질들은 이걸 굉장히 또 겨울에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채취하는 과정부터 세척하는 것까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것까지 해서 오늘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히릿! 자,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분은 정우수산입니다. 오늘 또 그지 뭐 팔려가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야, 일출이 예술입니다. 빨갛네. 각비대, 나 오늘 얼굴이 좀 부었어? 난이 오늘 더 부은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개모임이 있었는데 뭐 만나면 사람들이 즐겁고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먹었더만 나 진짜 오늘 아침에 오면 죽는 줄 알았어. 킹크랩도 많이 먹었어. 그래서 개냄새 나구나? 뭐 그렇다고 봐야지. 올 때도 운전했으니까 갈 때도 운전해. 근데 뭐가 보여요? 앞이? 나? 나 잘 안 보여. 아이, 따 컨셉. 야, 이제 양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부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달려있는 것들입니까? 네, 굴입니다. 아, 무슨 먹을 유심히 안 봤는데 다 굴양시장이네. 저 앞에까지. 아, 저기는 이제 홍합. 아, 홍합. 여, 이쪽으로만 이제 굴. 저기 우리 저 뻘밭 있는데 나무 꽂아가지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패 키우는 겁니까? 아. 국내에 키워놓은 거. 네. 이제 올해 이제 굴 끝나면 이제 또 달아놓고 여기다가. 아. 자, 이제 양망기가 돌아갑니다. 이제 굴이 올라올 겁니다. 굴이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굴입니다. 이제 굴을 먹기까지의 과정이 뭐 굉장히 많지만 오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거 다 1년생들입니까? 네. 그냥 봤을 때 이게 굴인지 뭔지도 모르겠구만, 세척이 안 된 상태는. 그때는 네. 원래 네. 이제 아직 굴이 안 가. 이제 가서 작업해서 세척을 해. 세척해야죠. 그래야지 굴이 되죠. 여기는 수심이 몇 미터나 됩니까? 여기 수심 한 13미터. 아, 생각보다 많이 깊은데요. 자, 1년 동안 키웠던 굴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종패를 가리비에다 키웁니까? 가리비에다가, 예, 가리 껍질. 아, 가리비 껍질에다가요? 예. 묶어가지고 띄워놓으면, 예. 새끼가 와서 붙어요. 아, 지가 알아서. 나는 여수에 살았지만, 굴 양식하는 거, 채취하는 거 처음 봅니다. 근데, 와, 이 세척하기 전에는 이 굴인지 뭔지도 모르겠네. 진심으로.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굴입니다. 아니, 갯바위에 꽃이라 그래서, 이 석화라고도 부르는데, 얘들은 이제 세척 전 단계라 세척하면은 확실히 이게 굴이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막 약 10월 달부터 수확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온 배들이 다 지금 굴을 따로 나왔습니다. 자, 여수에도 굉장히 많은 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수 굴을 먹어보니까 지금 이 시기 약 11월 달 정도 이 시기가 가장 크고 가장 또 맛있을 때입니다. 근데 통영 굴들은 원체 또 깊은 데에서 키우고 물빨이 좋은 데에서 크다 보니까 여수 굴보다는 훨씬 더 씨알이 굵은 면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싱겁다. 뭐 우리 동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봐니까 뭐 해마다 먹는 게 굴이기 때문에. 아니 뭐 왜 굴을 보면서 침이 나오지?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제 올해 양식은 잘 된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아, 벌어지면 죽은 것들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뭐 수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아, 비가 많이 안 와서 또 그런 게 있구나. 농업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바다업도 비가 많이 안 오니까는 그렇게 또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보이는구나. 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야. 먹고 우리가 먹는 물만 아니라. 근데 이거 하루에 양이 뭐 택배도 보내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택배도 보내고 식당에서 팔 거 팔고. 예. 한 1톤 돼야 되세요. 1톤이요? 아, 하루 자금량이 1톤.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요? 한번, 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한 20kg 되나? 20kg 더 되지. 20kg 넘은 것 같은데. 이게 한 줄에 몇 미터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한 100m 되나? 100m? 요거 줄 한 줄에는요? 요거는 지금 20개인가? 20개? 20개 정도 돼요. 아, 그럼 요 길이가 몇 미터나 돼요? 한, 어? 요리 요리? 네. 기? 아, 이렇게 밑에 한 3m? 3m 정도? 많이 띄워서 키우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뭔 개야 이게? 엄청 많아. 뭐 먹을 게 많은가 봐. 굴에는 대게요? 생게 대게 몇 킬로 생겼지? 진짜로 대게 새끼 몇 킬로 생겼어? 굴벌레. 아, 여기 굴 다. 저거요, 빈통 있는 거. 예. 네. 그게 다 까먹은 거. 이게요? 야, 얘가 굴벌레랍니다. 왜 벌레요? 나 모르겠는데. 움직이긴 움직이네. 올해 굴이 많이 안 좋은 겁니까? 이제 많이 퇴사가 좀 됐고요. 아까 그 벌레들이 많이 넘어가지고. 아, 그 벌레들이? 이거 다 선별해야 돼. 아, 세척하고 선별하고. 이게 세척을 하면 그 벌레가, 네, 바닥이가 많이 있어요. 아, 막 기어다녀요. 야, 이 양이 별로 안 돼 보여도 무게가 엄청납니다. 약 1톤 정도 된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 자, 여수 굴입니다. 양념을 안 해도 달달하다요. 물론 짭조름한 것도 있겠지만 달달한 맛도 많이 나네요. 아니, 술을 그렇게 먹고 하니 또 술 생각이 나보네.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막 굴구이집에 가고 막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수 굴보다도 통영 쪽 굴이 먼저 유통된다고 보면은 내가 잘 알지. 그런 난 내가 사장님한테 맨날 물어봤거든. 굴이 뭐 9월달인데 와 불어. 뭐 굴이 이렇게 빨리 수확한답니까? 그렇게 통영 쪽 굴은 그렇대. 빨리 수확할 수 있대. 자, 이제 약 1톤 정도 되는 굴을 채취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 얘를 또 선별하고 뭐 세척하고 분류하고 막 할 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밥상에는 뭐 아주 쉽게 올라오는 거지만은 뭐 양식이라고 바로 보내보면 좋겠지만 다 세척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 이제 세척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을 따가지고 세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오는 굴은 이제 세척을 할 거고. 와, 가리비도 있다요. 가리비. 야, 가리비가 이렇게 크냐고? 이 가리비는 원래 이렇게까지 잘 안 큰데 가리비가 이렇게 크다. 좋다, 가리비 좋다. 근데 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손님들한테 나갈 겁니까? 아, 벌써 분류를 해놨구나, 이렇게.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여. 다 자동화여. 자, 이제 크레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쟤를 세척하는 데까지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나? 아니, 이래서 양식장에 감생이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막 개도 있고, 봐봐, 이 지렁이도 있고. 보이지, 지렁이?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 내가 봤을 때. 불이 입 벌리고 있는 거 처음 봤거든. 나무막대기처럼 생겼지. 보여줄게. 누가 보면 풀이 움직이는 줄 아는데, 그래도 다 바다의 생명이야. 걸어가네? 대박. 자, 이제 세척기에 굴이 들어갑니다. 자,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완전 깨끗해졌는데? 아, 또 이래갖고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네. 자,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벌레가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굴을 먹는답니다. 꽉 찼네. 예. 감사합니다. 또 소주 생각 나보구나. 자, 전국 굴고 있는 굴찜도 있지만 이렇게 굴구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굴구이 맛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굴구이를 시켰습니다. 근데 굴구이가 또 다이렉트로 불을 나면 굴이 빵빵 터지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연구 끝에 불이 다이렉트로 안다는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네. 좀 이따 먹다 보여줘야겠어. 됐다, 깜짝이야. 자, 이건 미나리가 아니고 갓입니다. 생갓. 정신이 반짝 차려져 보려 그래. 맛있다. 나 여기 가까이 와. 얘 먹으니까 막걸리 한 잔 해야겠는데? 저기 방풍 막걸리 하나 주세요. 개도랑 이어서 주세요. 개도로 주십시오. 자, 요 바켓은 필수요. 자, 굴구이가 다 됐습니다. 뜨거라시, 뜨거라시. 아침에 먹어도 맛있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소주 말고 게도 막걸리로 한잔 해보겠습니다. 좀 섞어야 되나? 좋았어. 자, 한 잔 드시오. 자, 굴찜도 맛있는데 굴구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고 자라와서 그런가 저는 굴찜보다는 굴구이가 맛있습니다. 자, 질때 정도 되면은 이 갓이 미나리보다 향이 좋습니다. 그 톡 쏘는 향이 뭐 미나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 시간 10시인데 워낙 또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야, 손님이 지금 계속 옵니다. 지금 굴철이라 그래서 오디오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익었는데 안 익은 안 멀리는 것들은 이렇게 톡톡 쳐갖고 이 굴을 만듭니다. 갖고 우리 옛날에 이거 돈가스 자르던 칼을 딱 넣으면은 바로 쭉 벌어지니까 와 좋다. 아따 이거 씨알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한 잔 드십시오. 막걸리는 안 좋아하는데 또 굴이랑은 또 막걸리지. 걔도 막걸리가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달달한 향이 세다요. 낭도 막걸리는 구수한 맛이 센데 얘는 달달한 맛이 좀 세네. 원래 막걸리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또 굴에서는 또 안 돼. 굴에는 먹어야 돼. 와, 좋다. 딱 알맞게 익은 굴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굴입니다. 이 정도는 저는 설 익은 것도 좋아하고 바짝 익은 것도 좋아하지만 딱 요만큼 수분이 좀 많을 때, 놀이끼리 하기 전에 수분이 좀 많이 차 있을 때. 아, 이거 좋다요. 버피디 하나 먹어봐.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마초님. 에?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왜요? 혼자 대짜리 다 드시게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내가 오기 전에 봤는데 굴이 또 숙취해소에 좋대. 아하. 자연 스테미나. 쓸 데 있어요? 라면 주세요. 그만 먹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너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때, 곽PD 먹어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맛있어요. 살도 꽉 찬 거 같아요. 맛이 깊어요. 굴찜이 맛있냐? 굴 구이가 맛있냐? 당연히 구이 아니에요, 구이? 굴은 구이지. 근데 번거롭지. 막 뻥뻥 터지고 막 그러니까. 그게 무섭긴 하지. 아니, 막걸리가 엄청 달콤하고, 아, 써져 있네. 첫 키스할 때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수계도 막걸리라고 써져 있네. 저는 이거 뭐 홍보하는 거 아니고, 그거 뭐 저 같은 유튜브한테 누가 뭐 광고를 주겠냐면은 막걸리 하나랑 굴라면 하나만 주십시오. 해장은? 술로 하는 거야. 광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다, 뭐 살 딸려본다요. 그냥 눈으로 드십시오. 뭐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네. 확실히 굴구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은 굴들은 라면에 싹 넣어버려. 자, 또 해장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뜨거워.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지. 라면은 갓김치지. 와, 땀이 막 내려와 본다. 자, 끝. 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정말 맛있는 굴구이 먹었습니다. 진짜 아침에만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또 먹고 나니까 또 살만하네. 확실히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구만. 굴이, 이제 이 제철을 맞이하는 굴입니다. 이 제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이 여수 굴구이 한번 드시러 오시길 바랍니다. 장사보다도 정말 맛있는 이 영양소 풍부한 이 굴을 드시라고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야, 막걸리 한 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오늘 완전 달달하다니까? 아니,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게. 물론 나는 별로 안 뚱뚱한데,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이 달달한 거 좋구만.